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 송탄지교회 성도입니다.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보고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안 가니까 기도도 안 하시고 불신자처럼 지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확신은 있지만 기도 기회 되면 교회 가고 못 가더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에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일 집중훈련하는 첫날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숙제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학창시절 숙제 잘해간 학생이셨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혼날 준비하고 그냥 가셨던 학생이셨나요? 어느 쪽이셨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미션을 수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점수보다는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을 밑줄 치며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가 넘다 보니 평소에는 일터에서 돌아오면 잠들기 바빴고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책상 앞에 앉게 되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김대인 목사님의 40일 집중훈련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해가 조금씩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접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사망하는 날까지 주님께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보다 든든한 내 편이 있을까요? 하는 행복감이 문득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 평생 언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40일 집중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등록하셔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렸던 복음을 진실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 자신이 기대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요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어서 정말 지역을 복음하며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오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픈 곳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사단의 전략과 정체와 전략입니다. 사단의 정체와 전략, 그리고 그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경기 3대 교구 또 이렇게 40일 집중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안중 송탄 미션 홈을 또 줌으로 진행했는데 40일 집중 훈련에 참여하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뭐라고 포럼을 하시는가 보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내가 정말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그 체험만큼 너무나 이 말씀과 기도와 이런 집중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막 큰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집중을 하시고 그런 또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고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포럼 내용 자체가 이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 포럼 하시던 내용하고 전에는 어떤 내 문제, 염려, 또 육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포럼 내용이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하면 영접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포럼 내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바뀌었습니다. 관심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40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나만의 40일 그런 영적 집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과 이 훈련 메시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내 자신이 일단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임마누엘의 행복을 내가 누려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내 존재 이유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를 이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 이거를 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 만남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불평을 하고 또 불만을 하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맨날 만나면 남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랬다면 내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에게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 성도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역과 지교회가 교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자연히 뭐가 바뀝니까?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엄마,
엄마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 엄마 뭐 좋은 일 있어? 엄마가 왜 처음에 맨날 짜증내고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던 엄마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는 잘 못하면서 맨 화내고 잔소리만 하던 엄마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웃고 평안하고 막 자녀한테 힘주고 하니까 가정 변화되죠. 남편한테도 힘주고 변화되죠. 그러면서 자연히 또 오는 게 뭡니까? 내 업의 현장이 변화됩니다. 네. 내 직장, 내 일터, 거기서 역사 일어납니다. 25 역사 일어나죠. 그 현장이 또 전도 현장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지역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응답을 누리셔야 되고, 내가 내 개인이 함께를 누리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고 또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잘 모르시면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눈치채셨겠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락방. 내 개인. 내 개인이 그리스도 누리고. 그다음 만남 뭐죠? 팀사역. 만나는 사람 살리고. 그다음에 가정은 뭐죠? 미션홈. 맨 불평불만 싸우는 현장이 아니라 미션홈. 그다음에 뭡니까? 업은 내 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전문교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업의 현장을 왜 하나님이 내 업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사업장을 허락하셨고 왜그 회사로 보내셨습니까? 당연히 말씀 운동을 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안 피고 있는 것이 그게 비정상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지금? 네, 빨리 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그리고 뭐죠? 지역 살리는 게 뭡니까? 지교회. 그럼 내저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이고 요대로 전도 운동을 해야만 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고, 요렇게 균형 있게 응답을 못 받으면 전도 운동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잘 아시고 내가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누리실 때이 응답은 쭉 따라서 온다라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되죠. 대적을 잘 알면 승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적,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론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실체를 폭로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쁜, 이거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사단에 대해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단이 이제 먼저 천사였죠. 이 천사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네. 이 타락한 천사,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그 다음에 소고와 비파를 주었다. 이 말은 찬양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이제 아침 새벽별 모닝스타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굉장한 이 교만과 굉장히 위험한 지금 영적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바로 이제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 예. 영어 성경에는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영어로 루시퍼로 많이 얘기하죠. 세이튼이라고도 하지만 루시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뭐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뭐 티셔츠에다도 뭐 루시퍼 뭐 하고 가게 저 간판에도 뭐 루시퍼 쓰고 하는데 이게 마귀 뜻이 마귀. 뭘 잘 아셔야 돼. 영적인 흐름을.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아주 뭐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사단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큰 붉은 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아니 뭐 사단 마귀가 뭘 이렇게 면류관 씌워줍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임금하라고 이 힘을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바로 세상 왕 이 권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 별 3분의 1은 바로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귀신들. 타락한 귀신들을 말합니다. 이제 귀신이 졸개들이잖아요. 마귀 졸개들. 그리고 뭐라고 여기 또 나오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끌고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갖다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공생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마귀가 막 헤로당을 통해서 막 애기 산파한테 그 막 엎어버려라 막 해서 죽이려고 막 하고 십자가에도 못 박지만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은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절대 그리스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 다 같은 말이죠.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이름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 뜻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애 이름을 갖다가 미르라고 해요. 미르. 미르가 뭡니까? 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인데 용의 그 옛날 이름이 옛날 말이 미르거든요. 이런 걸잘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 귀신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귀신들이 통하는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외를 또 선교 캠프로 나가 보면은 희한하게 그 우상 만들어 온 데는 그렇게 뱀을 만들어 놨어요. 뱀 용을. 전국이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용이 거의 뭐 나라 신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네팔을 가봤는데 네팔에도 막이 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막 코브라에다가 막 뱀에다가 전부 거기다가 막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흐름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사단은 정체가 뭐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 진리가 없죠. 그리고 뭘 한다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뭐냐? 나중심은 이거 사단입니다. 네. 나중심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 경험대로, 계획대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막뭐 아름답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게 창세기 그 사단에게 잡힌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예. 그게 잡힌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저 불신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보이게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너무 강한 자체가 그게 사단 잡힌 거예요. 예.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나를 믿지. 내 생각대로 하지. 이 자체가 사단에 잡힌 겁니다. 꼭 보여야 잡힌 게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 말씀 없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사단이란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자꾸만 내 중심으로 가면은 속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흥한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직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예.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하실 때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막 중직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실패한다니까요. 여기서 성령의 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순간, 잠깐입니다. 그 절대 속지 마시고 뭐 하실 때 반드시 강단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강단에서 답을 받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읍시다. 안 그러면 진짜 당합니다. 사단한테.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막이 행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가 전에는 몰랐죠. 이 제사라는 것이 무슨 전통 문화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고사 지내는 게 아이고 좋은 우리나라의 뭐 전통 아니냐? 세상 풍속을 따라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나라에 이 지금 문화재들이 뭐예요? 다 이게 불교에다가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불교 국가 저 무속 국가예요. 나라 구슬했단 말이죠. 이 지역과 나라의 가문의 모든 의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를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정체가 공중권세를 잡았다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셨습니다. 허용. 그러면서 이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는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무정에 갇히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기 전까지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활동한다는 겁니다.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고 은혜 못 받게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이 흑암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그 전도 대상자 놓고 이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거를 계속 꺾으시기 바랍니다. 네. 꺾게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의 정체는 믿는 신자의 대적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고 이 마귀가 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에는 우리의 대적, 영적 대적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이제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좀 바꿔서 말해볼까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예, 알기만 해도 도망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자꾸 어려움이 올까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뭐 4차 산업 시대 뭐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제 그 스마트폰 가지고 뭐 다 하고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예. 의학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데 왜 병자들이 더 늘어납니까? 살기가 더 좋아지고 쾌락해지는데 왜 자살자, 정신병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늘어갑니까? 요즘 뭐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잖아요. 이 침대도 있죠. 요즘 뭐 선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대과. 이 침대를 갖다가 이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으로 아주 이 침대를 과학으로 만드는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전에
돌바닥에서 자고 진짜 구들장에서 잘 때보다 왜 이렇게 불면증 환자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가위 눌린 사람들이 많고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까? 아유 다 잠 잘 자야죠. 그러면 침대가 과학이면 이게 뭐냐? 과학자는 알지 못하고 의사는 알지 못하고 정치인이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의 정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막 너무 아픈데 나 뭐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 나와야죠. 이 병막, 이 병을 가져도 좀 마귀가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내 딸이 12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 근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딸이 이제 개예요. 개. 반려견. 근데 반려견을 갖다가 이제 그 주인이 그 애견 호텔, 이제 개들 맡기는 호텔에다, 개 호텔에다 맡겼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죽었냐 보니까 이 개를 갖다가 이렇게 울타리에 넣어놨는데 이 울타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철근으로 해놨는데 철근이 이렇게 위로 삐죽삐죽삐죽 돼 있는데 이 개가 거기다가 이제 가다 놓으니까 가다 놓고 이제 사장은 또 집에 가고 자기 집에 가고 하니까 그 사무실에 거기다 철장에 가서 이 개가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 철근에 찔린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닭꼬치 같이 이게 딱 찔려갖고 공중에 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뛰어넘으려 하다가 못 뛰어넘고 딱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거를 벗어나려고 막 깽깽거리고 지저대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 철근이 어떻게 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살에 파고들잖아요. 왜? 몸부림 치면 칠수록 이게 점점 상처가 깊어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이 실체를 모르니까 그 운명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 쳐보세요. 거기서 뭐 열심히 열심히 착하게 뭐 성실하게 아무리 해보세요. 나는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스러운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뭐가 이 마귀를 이기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한단 말은 영어로 크러쉬라고 그래요. 크러쉬가 뭐냐? 완전히 박살내겠다. 마귀 머리 완전 박살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거 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사단 막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네. 마귀에게서 완전 해방. 이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이름. 이 사단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이 사단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 사타나스. 헬라어로 사타나스. 쉽게 말해서 대적 그리고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했으니까 우리의 대적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귀 이 사단과 마귀는 이제 같은 말이죠.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간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 간에 자꾸만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사단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하고 대립하고 있다. 사람이 밉다. 분명히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고 영적 실체 마귀를 그 배후의 마귀를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악령. 이제 악령이라는 말이 또 있죠. 이 악령은 성경에 보니까 미혹의 영. 우리 인간을 미혹해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넘어뜨리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영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귀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의 종들이죠. 예,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단의 목적.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사단은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못 만나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고아가 되게 만들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왜? 도둑놈이니까 다 뺏어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에게 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정 깨지죠. 그리고 경제 파탄 나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 대적.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때로는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다 줘요. 물론 망할 건데 이렇게 미끼를 줘요. 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걸 살살 주면서 뭘 빼앗아 가냐? 영적인 것을 쏙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는 모르게. 네, 그리스도 뭐 말 뜻도 몰라. 저는 실제로 만나봤다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리스도 뜻을 모르더라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데 모르더라니까요. 뭐 하늘에 계신지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니까요. 전 만났습니다. 저는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자꾸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집중 못 하게 하고 모임에 빠지게 만들고 훈련 못 받게 하고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현장 예배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자꾸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꾸만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의 역사하고 그 가문의 역사하고 또 지역 현장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이 흑암부터 결박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걸 승리하시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보니까 이 마귀가 진리를 모르게 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교회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그리스도 진리를 싹 모르게 한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빨리 흑암 꺾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흑암을 꺾고 그들에게 빨리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빨리 답을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예수 영접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리스도 못해요. 영접 기도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흑암을 꺾고 우리가 전도 운동에 승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덟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내가 못 누리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죠? 자꾸 근심 주고 낙심 주고, 그러니까 막 불신앙 주니까, 믿음은 기도할 텐데, 믿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바라볼 텐데, 일곱 가지 신분권세 축복 누릴 텐데, 이게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홉 번째 보니까 결국은 이 마귀들이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속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고 승리하시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다 멸하고 승리하는 절대적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40일 집중훈련 훈련을 위해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뭐 참여하는 분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이분들이 응답받으면 그게 모든 지교의 교구로 다 퍼집니다. 다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뭐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주의 전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역지교회, 구역지교회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자분들만 좀 따로 제가 메시지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구역지교회의 중요성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한마디로 세 겹줄이니까 삼겹줄.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 혼자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지교회 모여서 이제 집 돌아가면서 현장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같이 삼겹줄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싸우면 더 힘난단 말이죠. 네, 지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교회와 운동. 정말 이 하나님이 올해 주신 미션 아닙니까? 이걸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먼저 뭘 하시면 되냐? 내가 지금 전도하고 복음 전할 사람 리스트를 딱 뽑아요. 리스트를 뽑아서 명단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이 교회화니까 교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명단을 쭉 뽑아요. 그래서 집중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의감 결박되도록 집중 기도부터 지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홀로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다섯 기초 62가지 시작이 이겁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예배 은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하냐면 나만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이것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보하시면서 내가 정시기도가 안 된다, 복음 누림이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내가 정시기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거부터 꺾어야 돼요. 이거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뭘 기도하십니까? 금요철학 때 뭐 기도하십니까?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홀로 다락방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시기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무 행복해요. 뭘로 행복하냐? 그리스도로 행복해집니다. 임마누엘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옵니다. 왜? 환경은 똑같은데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 위에서 내려오시는 영적 힘이 오고 근데 이상하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막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살살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막 경제 문도 열리고 살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제 모든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절대제자 응답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같이 합심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흑암이 내 개인과
내 가정 가문과 지역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지역 복음화, 교회 복음화, 237 현장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말씀을 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살제주의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정말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고 늘 사람과 싸우고 나 자신이 정말 영적 집중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나를 속이며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며 지역과 우리 지교의 또 교구 또 구역의 역사하는 모든 감의 세력,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실체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강권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제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다 예틀이 깨지고 새틀 갖춰지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들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의 모델, 변혁의 모델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교구와 지역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성령적인 전도운동,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그대로 삼천지행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 예배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구역장 우리 사역자 수양님들 축복하셔서 구역 지교회가 다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믿음의 삼겹줄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기상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 수양님들이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언약으로 붙잡고 1인 1 교회와 영남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뽑아서 이제 이 복음의 광채를 막는 흑암을 꺾으며 이제 저들을 건져내는 아버지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홀로 다락방 정시기도에 참된 행복과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정시기도 영적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의관과 어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실체와 또 전략이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교육도 이 사단의 실체를 밝혀주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아버지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의감을 꺾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나 개인이 홀로 따라방 승리케 하시고 나의 모든 만남이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미션홈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직장 현장 내 사업장에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 응답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